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여름 패션 아이템 1등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코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린넨 셔츠와 슬랙스를 매치한 코디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라이브한 결과로요. 역시 어떠한 옷도 린넨 셔츠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린넨 셔츠는 데이트룩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가장 완성도 있는 남자의 코디를 만들어준 아이템입니다. 제가 패션 레벨에서도 항상 강조하듯이 꼭 필요한 남자의 여름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옷 잘 입는 셀럽들이나 유럽 남자들은 다 린넨 셔츠를 멋낼 때 여름에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 남자들이 입는 브랜드 우리가 입으면 예쁠까요? 안 예쁘겠죠. 서양인과 동양인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브랜드를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멋져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고에서 동양인 체형도 멋지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셔츠를 만들었어요. 메르고의 옷들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출신들이 만든 브랜드로 직접 저희가 피팅하면서 다양한 체형에 어울리는 실루엣을 구현하기 때문이죠.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실루엣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르고의 셔츠는 항상 후기와 품질이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어깨는 넓어 보이고 실루엣이 정돈돼 있죠. 이 셔츠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메르고의 클래식 프레임 린넨 셔츠입니다. 메르고의 린넨 셔츠는 검증됐어요. 작년 여름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완판이 되었고요. 올봄 셔츠도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이번 메르고의 린넨 셔츠는 소재와 실루엣을 업그레이드해서 재출시하게 되었어요. 이 셔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심저격하는 섹시한 남자의 여름 셔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존 린넨 셔츠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했고요. 남자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린넨 셔츠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여성 게스트분들과 함께한 컨텐츠에서도 1등으로 뽑혔던 아이템입니다. 린넨 셔츠 만큼 소재 가장 중요하겠죠. 린넨 소재는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단이고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할 만큼 고급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일반적인 셔츠 소재보단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용률을 속이고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린넨 셔츠를 구입할 때는 검증된 곳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메르고의 린넨 소재는 유로피안 플렉스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 걱정하시 구입할 수 있어요. 작년에 린넨 셔츠 구입하신 분들 후기만 보더라도 품질이 좋다, 소재 좋다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린넨 100%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린넨이 적절히 들어가 있어야 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프랑스 린넨 원단을 사용했어요. 오랜 정통을 가진 린넨 생산국 중 엄격한 품질 검사와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른 린넨들보다 더욱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저희 린넨 셔츠의 혼용률은 린넨 55%, 면 45%가 혼방이 되어 있습니다. 린넨의 러프하고 거친 만도 느껴지면서 면이 혼방이 되어 있어 밀도감을 높여 체형을 보완해주는 원단이죠. 그리고 린넨의 장점인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서 통기성이 좋고요. 여름에 쾌적하게 입기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린넨 소재는 너무 매트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신즈 가공까지 더해서 은은하게 광택감까지 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느낌을 살짝 정화하기 위해서 에어로 워싱과 바이어 워싱까지 더했죠. 이렇게 기본템일수록 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린넨 소재는 예민한 소재인 만큼 세탁 방법 확인하고 세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린넨 소재의 특징이 발색력이 좋기 때문에 컬러 하나만으로도 담백하게 포인트를 주게 좋습니다. 컬러는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린넨 셔츠를 활용한 여름 코디도 컬러별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핏 설명드릴게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레귤러 핏입니다. 스탠다드한 느낌이지만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 체형이 보완이 되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100 정도 입는 분들이 라지 사이즈를 입으신다면 이 정도 느낌이 나실 거고요. 총장은 77 정도로 안정되게 너입이 되는 총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소매인데요. 셔츠를 롤업할 때 팔에 딱 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매 패턴도 손목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패턴으로 돼 있어 롤업을 했을 때 전완근에 알맞게 딱 걸립니다. 셔츠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식한 린넨 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날렵한 카라가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가슴 부분엔 패치 포켓이 있어 클래식한 디테일을 가져갔습니다. 등판에는 플리츠와 소매, 턱 디테일로 팔뚝에까지 신경을 쓴 린넨 셔츠라고 할 수 있죠. 여름 셔츠인 만큼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쪽 마감, 봉제까지 신경을 써서 최고의 린넨 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상가는 59,000원이지만 일주일 오픈 특가로 26% 할인과 10% 추가하니까 더해서 39,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린넨 혼용률 55%에 3만원대면 진짜 끝판왕 가격이에요. 제대로 된 린넨 셔츠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재만 6개월 전부터 개발을 했고요. 저희는 유통 마진이 없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는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네이비입니다. 오히려 블랙보단 여름에는 네이비가 활용도가 높고요. 린넨을 가장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컬러죠. 적시도 갖춰주는 컬러라 출근룩으로 나쁘지 않고요. 데이트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는 블랙 슬랙스와 로퍼를 매치해서 활용해 주시고요. 깔끔한 벨트와 가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아이보리 슬랙스와 슬리본을 매치해서 가벼운 무드로 연출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행지를 갈 때는 가볍게 이너의 민소매 입어주시고요. 반바지나 데님 팬츠와 딱 입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린넨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이비를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2순위로 추천드릴 컬러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저는 화이트 팬츠와 베이지 셔츠를 매치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가장 럭셔리하면서 올드머니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신발을 로퍼나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살짝 디테일을 추가하셨다면 브라운 컬러의 벨트를 추가해주시면 끝이에요. 세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네이비, 베이지 둘 중에 하나가 준비가 되었다면 옷장에 꼭 있어야 될 컬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코디가 가장 쉬운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린넨 셔츠를 매치할 때 바지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은데요. 저처럼 카키 팬츠에 포인트를 줘서 스타일링도 가능하고요. 청바지를 매치해서 청량한 여름 코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라고 할 수 있죠. GL점은 너무 블랙 컬러로 모나미 룩만 피하시면 좋습니다. 좀 더 쿨한 분위기를 내려면 단추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풀어서 시원하게 연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롤업을 해서 전완근에 딱 걸리게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화이트는 다른 컬러보단 비침이 있을 수 있어 밀도감을 높여서 만들었습니다. 비침 걱정 없이 입으셔도 좋아요.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의 무거움을 린넨 소재가 덜어주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셔츠 중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패셔너블하면서 시크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구두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샌들이나 슬리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기본에서 한 발짝 나아간 컬러로 스타일리시한 남성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 팬츠와 딱 매치라면 밀리터리 무드의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추천드릴 컬러는 스카이블루 컬러입니다. 청량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이고요. 반바지랑 툭 입으면 시원한 여름 코디가 완성이 되고 리조트 룩으로도 가능합니다.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 비행 안 타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린넨 셔츠와 가장 실루엣 밸런스가 잘 맞는 슬랙스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뷰스와 메르고 콜라보한 쿨맥스 슬랙스입니다. 테일러드 전문가와 함께 만든 여름 슬랙스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과 원단을 가지고 있어요. 소재부터 퀄리티까지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완성도 높은 슬랙스입니다. 쿨링 효과가 있는 여름 소재로 한여름까지 착용 가능한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주름이 잘 가지 않은 원단으로 여름 바지의 단점을 보완한 소재가 적용이 됐죠. 자세히 보시면 은은하게 광택감이 있어서 오피스룩, 데이트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핏도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30에서 31 입는 분들 미디움 사이즈 편하게 착용 가능하실 거예요. 발목위로 살짝 올라오는 기장이 코디의 센스도 만들어주고요. 좀 더 시원한 여름 코디를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여유롭고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집니다. 허벅지가 있는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세련된 여름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여름 슬랙스보단 확실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바지 기장이 조금 짧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 시접이 5cm나 있어 수선해서 길게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서 바텍부터 단추, 허리, 벤튼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도 긴 바지 포기 못하는 분들, 린넨 셔츠와 깔끔하게 입을 슬랙스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어보시면 일반적인 여름 슬랙스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도 정상가가 69,000원인데 33% 할인 들어가서 46,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쿨맥스 슬랙스 테일러드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40,000원대면 끝판왕이죠. 원래 이 디자이너 분께서 100,000원, 200,000원 넘어가는 슬랙스만 만드는 분이셨거든요. 저희랑 콜라보하면서 가격까지 맞췄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포기할 수 없는 린넨 셔츠와 슬랙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린넨 셔츠는 여름 중요한 날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유행이 안 타기 때문에 매년 여름 꺼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이번 여름 정말 길다고 하니 이런 리넨 셔츠 하나 준비해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할인은 일주일 동안만 진행이 되니까요. 기간과 금액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